전라북도의 엄습한 폭설과 강추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적설량이 40cm를 웃도는가 하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 피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폭설과 강추위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틀간 폭설이 쏟아진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자영 기자 연결합니다. 정자영 기자, 정읍에는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는 지금 정읍 장명동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녁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눈이 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1시간째 대기하고 있는데 현재 온도 영하 5도입니다. 볼이 차갑다 못해 시렵고요. 손끝, 발끝 모두 꽁꽁 얼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신호등 한번 보시면요. 조끼 팔 한마디 정도 되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이처럼 어제와 오늘 이곳 정읍에는 4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매우 낮아서요. 녹을 새 없이 도로 곳곳에 허벅지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현재 퇴근 시간이 넘다 보니 차량이 많지 않고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 귀가를 서두른 탓인지 도로는 한산한 편입니다. 어쩌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이곳 정읍과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순창 등 6곳에 대설경보가, 전주와 익산 등 7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8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순창 61cm, 임실 49, 정읍 39, 전주 9cm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와 진안, 장수에 한파경보가, 완주, 익산 등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내일 아침 도내 동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5도, 서부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설과 강추위가 전북 전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호남 지역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월동장구를 갖고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읍에는 워낙 많은 눈이 쉼없이 내리고 있는 터라 인근의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제설이 진행된 주행차로를 제외하고는 갓길이나 주변에 많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폭설은 내일 오전 중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고 전망했고, 다만 강추위는 일요일인 모레도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읍 장명동 사거리에서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